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팬더 아티스트 시리즈는 일렉트릭 기타의 역사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여러 뮤지션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에서 제작되는 아티스트 시그니처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만나볼 기타들은 아티스트와 팬더의 오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완성된 모델들로서 연주자의 취향과 사운드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초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에릭 클랩튼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네.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링컨 브루스터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이게 팬더에서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전 장르 다 가능한 기타죠. 가볼게요. 같은 얘기인가요? 사운드가 네.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보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대의 기타를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뭐 이 에릭 클랩튼이나 링컨 브루스터에 대한 할 얘기들도 많지만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타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저는 이 두 대의 기타가 가장 뭐랄까 옵션업을하고 가장 현대적인 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기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티스트 시그네처 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이제 외관. 예, 컬러가 이 아티스트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이제 선정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뭐 이제 목재 아니면 이제 뭐 픽업 정도가 바뀌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 기존에 나왔던 스트라토캐스터와는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팬더가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기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도 오늘 우연찮게 금도끼 연도끼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매력적인 기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이제 여기 하나 더 보태자면 이제 제프 백 시그네처도 그쵸, 있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팬더의 그 빈티지스러운 그 빈티지를 지향한 그 고집적인 카테고리가 있다면 네. 결국에 이제 그 시그니처가 나오는 연주자들을 보면 대부분 좀 하나 두 개씩 틀어져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리지널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빈티지를 이제 또 이제 원하는 기타리스트들도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운드를 찾아가 그 이 50년대 때 이제 제작돼서 그 방식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리슈라고 불려지는 네. 제품들을 구매하는 이유도 있지만 연주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제 그 가고 싶어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타에 녹여냈을 때 좀 더 자기만의 연주가 더 잘 나올 것이고 이제 뭐 사운드적인 것도 말할 거 없겠죠. 그러니까 이 두 기타가 제가 뭐 물론 커스텀샵이랑도 또 비교가 될 수는 있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는 그냥 다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가 지금 최근에 더 빛을 발하는 거는 또 이제 적재라는 기타리스트의 그쵸? 영향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기타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재확인을 좀 시켜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릭 클립턴이라는 아티스트를 떠올리면 굉장히 이제 뭐 기타의 신이다 뭐 아니면 레전드다라고 불려지는 뭔가 어떻게 보면은 멋진 말이지만 저물어가는 해 같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 그 노을을 뜨겁게 이제 빛내고 있는 아티스트처럼 제가 될 때까지 활활 타고 있는 그죠. 근데 그게 어쩌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구시대적인 느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에릭 클립턴 이름만 떠올리면 옛날 뮤지션이기도 하니까. 근데 하지만 에릭 클립턴의 기타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확실히 현대적인 사운드도 잘 뽑아내고 젊은 뮤지션들 그리고 요즘 음악에 또 잘 묻고 그리고 이제 링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네? 뭐 일단은 저도 굉장히 극찬을 했지만 그 팬더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들을 잘 가지고 가면서 그죠? 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마지오 픽업 아레아 58 아레아 58 맞을 거야 아마 네. 아레아 58 픽업 세트와 이 멋지게 이 팬더의 어떤 그 고유적인 그 디자인은 많이 깨지는 않으면서 네. 그 뒤에 이제 넥플레이트를 좀 깎아서 네. 이제 연주자에게 주는 편안함.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누군가한테는 아 근데 팬더스럽지 않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팬더 중에 필요한 기타라고 뽑다면 링컨 브루스터를 그쵸. 되게 칭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에릭 클립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타는 뭐 하나 더 나와서 제프 백 시그니처까지 제가 만약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이 세 기타는 시그니처 기타지만 시그니처 기타가 아닌 느낌. 그러니까 팬더에서 누구나 편하게 쓰라고 만들어낸 그리고 누구나 쉽게 좋은 톤을 얻어내라고 만들어낸 기타로 봐도 무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타이기도 하고요. 이 팬더 스트라캐스터 싱싱싱 모델 중에 유일하게 빡센 락까지 또 그 소화할 수 있는 기타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그 누가 써도 그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다. 그냥 대부분 다 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팬더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진 않고 예를 들면 짐루체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마호가니 바디에 EMG가 박혀있거든요. 많이 갔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팬더의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팬더가 할수 있는 가장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준 두 기타였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